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가의 출현, 그 중에서 중국의 상나라와 주나라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상나라, 두 번째는 주나라, 그 중에서 서주 시대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상나라입니다. 중국 문헌상에 등장하는 최초의 국가는 얼리터우 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했을 것이라 추정이 되는 기원전 2000년경의 하왕조, 즉 하나라라고 할수 있지만 그 실제 존재가 확인된 중원 지역 최초의 국가는 기원전 1600년경의 상왕조, 즉 상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때 은나라라고 불렸던 상왕조의 세 가지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나라는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국가였기 때문에 왕이 곧 제사장이라고 할수 있는 제정일치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첫 번째 특징과 연결이 된다고 할수 있는데 왕이 신의 권한을 빌려 정치를 운영하는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제사장으로서 신권 정치를 펼쳤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신의 권한을 빌려받는지를 보면 국가의 행사에 대한 점괘를 최종 판단하는 존재가 왕이었기 때문에 신권 정치가 전개되었다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점괘의 예시를 세 번째 특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갑골문자, 즉 갑골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갑골에 대해서 용골, 즉 이것은 용의 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용의 뼈를 약으로 달여 먹으면 사람의 병이 낫는다고 하는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 말기에 어느 학자가 이 갑골을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이상한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 갑골은 용골이 아니라 상왕조의 갑골 문자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갑골문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골문은 거북이 배딱지나 짐승의 뼈에다가 점을 친 내용 결과 등을 새겨 놓은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나라의 왕이 국가의 행사에 대한 점을 보게 되는데 농사를 언제 지으면 될지, 전쟁을 언제 하면 될지, 제사를 언제 하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런 거북이 배딱지나 짐승의 뼈에다가 새겨 놓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들을 불에다가 굽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따다닥 소리와 함께 쫙 갈라지게 되는데 이 갈라짐의 정도를 왕이 최종으로 판단함으로써 신께서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결과도 여기 갑골에다가 새겨 놓았고 그 문자가 바로 갑골문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갑골문은 오늘날 한자의 기원이 된다라고 할수 있고 이 갑골문은 상왕조의 마지막 수도였던 은허에서 대량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주나라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왕의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주지용림이라고 해서 술로 연못을 만들고 숲에다가 고기를 거들어서 상당히 방탕한 생활을 보냈던 왕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주왕이 제대로 정치를 못하자 당시 주나라의 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기원전 11세기경에 이 주왕조를 정통적으로 건국을 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나라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이 주나라는 봉건제도라고 하는 정치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중앙집권이 어느 정도 반대되는 말이라고 쓰이는 지방분권적인 특징을 이 봉건제도가 가지고 있는데요. 중앙의 왕 은 지방의 제후에게 분봉을 해줍니다. 분봉. 이때 토지와 백성을 제후에게 넘겨주고 제후는 여기에 대한 대가로 곡물, 자기 지방에 있는 특산물을 조공으로 바치고 중앙의 왕이 위험에 처하면 군사력을 제공을 하는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후는 토지와 백성을 하사받았고 그 지위는 자기 자손에게 세습이 되며 왕도 제후에게 함부로 정치
정치적 간섭을 못하는 자치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믿을 사람에게 이 제후의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피를 나눈 친척 가족이었거든요. 이에 따라 주나라의 봉건제는 이 혈연을 기반으로 한 이 혈연적 봉건제라고 하는 특징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연적 봉건제의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가 조금씩 얕아지게 되겠죠. 이에 따라 이 봉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장치를 주나라가 두게 되는데 그 세 가지 장치를 이 봉건제의 특징과 함께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 직할제에는 왕, 즉 하늘의 아들이라서는 천자가 있고 지방에는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제후로 봉하게 되는데 여기서 서로서로 윈윈 게임을 하게 되거든요. 먼저 왕, 즉 천자는 지방의 제후에게 자 분봉을 해줍니다. 분봉. 여기서 어떤 거를 나누어 줬는가 봤을 때 지방에 있는 토지 그리고 백성들까지 다 네가 해라 이런 것들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가로 제후는 왕에게 그 지방의 특산물을 조공으로 즉 곡물로 바치게 되고 중앙의 왕이 위험하게 되면 군대를 이끌고 도와주는 이 군사력, 이 군력의 의무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후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치를 자, 세 가지 뒀거든요. 첫 번째는 이 덕치입니다. 덕치. 덕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천자인가를 봤을 때 나는 너보다 덕이 더 많기 때문에 덕으로서 이 주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천자고 너는 제후다. 이런 장치를 첫 번째로 뒀고요. 자, 두 번째는 천명. 즉 천명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상나라 마지막 왕이었던 주왕 그리고 주나라의 무왕이 이 주왕을 몰아냈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먼저 이 주나라의 왕은 이 상나라에 속해 있었던 작은 국가, 요 소국이었거든요. 하지만 신하가 왕을 몰아내는 것은 반란이고 반역이고 정통성이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천명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져오게 됩니다. 상나라의 주왕이 주지육립을 만들고 국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명, 즉 천명이 상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왔다. 그러므로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은 반란이 아니라 하늘의 명을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명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천명이 중앙의 왕, 즉 천자이기 때문에 나는 왕이고 너는 제후다. 이런 장치를 또 두 번째로 뒀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종법. 종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법제는 조선 후기까지 오늘날까지도 조금은 남아있는 풍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종법제의 특징을 이 왕과 제후에 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은 첫째 아들 즉 장남이라고 할 수 있고 제후는 그 밑에 차남, 삼남 등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남이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제사를 주로 지내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본가라고 할 수 있고 장남이 아닌 차남은 결혼을 하면 분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왕은 장남이고 이곳이 본가이기 때문에 중앙 직할지를 다스리게 되고 마찬가지 분가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 제후가 여기 분봉받은 토지와 백성을 다스리는 이런 논리로서 종법제가 또 봉건제를 유지하는 논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지만 제후는 자기에 대한 토지, 백성에 대해서는 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왕도 제후에게 터치를 못하고요. 또 그 집이 든 자기 자식들에게 세습이 되게 되고 또 제후도 그 밑에 있던 직책인 경 대부사에게 또 혈연적 봉건제를 계속해서 나누어졌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봉건제의 혈연적 봉건제의 특징 잘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할게요. 이런 혈연적 봉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세 가지를 뒀다라고 방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천자가 지방의 제후보다 덕이 많기 때문에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시다라고 하는 덕치주의. 그 다음에 나는 하늘의 명을 받아
방탕한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가 통일 왕조하기보다는 이런 큰 국가를 만들었으며, 그리고 천자는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다. 그리고 또 종법 제도로서 첫째이기 때문에 중앙의 직할지 또 천자가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나라도 결국은 내분과 이런 이민족의 침입으로 약화되게 되거든요. 왕이 계승에 반발한 세력이 이민족, 특히 이 견륭족이라고 하는 이민족을 데리고 옴으로써 원래 주나라의 수도였던 서주시대의 호경, 현재 장안쯤에서 이 나급, 현재 로양, 낙양이라고 할 수 있는 나급으로 동쪽으로 옮김에 따라 동주시대, 즉 춘추시대, 또 춘추전국시대가 전개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국가의 출현 그 중에서 중국의 상나라와 주나라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춘추전국시대와 통일했던 진시황의 진나라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